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모처럼 이렇게 햇살이 반짝 베란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눈이 전국적으로 제주도까지 굉장히 많이 내리고 또 사건 사고도 많고 그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가고 있네요. 저희 이쪽 전남 지역도 굉장히 날씨가 추웠어요. 이번 주 새로운 한 주도 계속 영하 5도, 6도 뭐 그렇게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오늘 쉬고 있는 주일에는 모처럼 햇살이 이렇게 반짝 들어서 이렇게 방 안에 창 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뒷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햇살 드는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이죠? 로즈 지금 완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거의 밑에 거의 다 폈습니다. 색감도 너무 곱죠. 이렇게 첫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져서 감사합니다. 갱수터님 이렇게 예쁜 삼목둥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저희 집에서 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요한이는 싹스러운 외목대인데요. 사연이 있는 아이예요. 여기 아래쪽에 여기 무릎이 와서 자른 자리 보이시죠? 이렇게 자르고서 위에 아이는 삽목을 했죠. 요 삽목은 한 아이가 요렇게 도깨비뿔을 꽃대를 요렇게 올려주고 잘 자라고 있고요. 그리고 요 삽목하고 자른 자리 옆에서 이렇게 하나가 새순이 나와서 폭풍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외목대로 예쁘게 이렇게 자라주고 있는데요. 허리가 막 휘우고 휘어서 제가 머리가 너무 무겁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제다가 시간 있을 때 이렇게 목 받침대, 얼굴 받침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지지대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. 조금 뭐 얼기설기해도 뭐 얘들이 목대를 유지하고 목대가 더 단단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. 이 폭풍 성장하다 보니까 아직 목질화가 진행이 덜 됐습니다. 지금 목대가. 그래서 이제 얼굴은 잎은 많고 이거 제가 이렇게 억지로 만든 거 아닙니다. 저는 다만 여기 옆에다가 여기 순이 나오면 이렇게 자른 자리 보이시죠? 순만 요렇게 쳐줬고요. 얘가 수영은 스스로 요렇게 잡아줬습니다. 요렇게 스스로 알아서 잘 커주는 삭스롬입니다. 아, 이 아이. 아, 골든 애니버셔리. 요 꽃대가 몇 개인가 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미리 폈던 꽃은 요두 개. 그래도 아직은 볼만하죠. 제가 잘라줘야 되는데 아직 너무 예뻐서. 아, 또 하나 더 있네요. 꽃대가 밑에 하나 더 있죠. 이런 꽃송이 하나하나가 펴서 이렇게 풍성한 꽃봉오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여기 보세요. 이렇게 펼쳐지면서 예쁜 꽃봉오리를 만들어주는 아이들 너무 행복을 주는 조건입니다. 이 아이들이. 아, 이 아이 정말 너무 꽃들을 많이 올려줘서 제가 좀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되겠어요. 비료도 좀 주고 알비료도 좀 올려주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작은 몸에 꽃을 이렇게 많이 올려줄까요? 왕추천입니다. 왕추천. 저는 이 아이는 제가 순천 일보를 나갔다가 꽃집에서 삽목해 놓은 아이 제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. 예쁘게 자라주고 연약하면서도 꽃보를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. 제가 간간이 창문 열어놨을 때 이렇게 수정을 이 자연 수정입니다. 수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총알을 이렇게 많이 장전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도 한번. 이 아이는 제가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부비부비 해줬습니다. 이 하나 하고 있죠. 이 겹꽃이 이게 꽃씨가 잘안 되더라고요. 제가 해보니까
이런 헛꽃들이 꽃이가 잘 맺고요. 제가 꽃씨를 뿌려서 발화해서 제가 이제 분갈이까지 해주긴 했었죠. 원래 거기까지는 해봤습니다. 이 아이는 완벽하게 아직도 예쁨을 자랑하고 있죠. 이 색감이 참 오묘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몇 마디 안 하면 듣는 사람들은 지루할 수 있겠는데, 몇 마디 안 하면 이렇게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 버립니다. 그래서 길게 또 길어지면 듣는 사람들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. 이 아이 제가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셔서 제가 별거 아닌 싹소름을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멋진 아이를 묵둥이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근상으로 심었었잖아요. 제가 심었는데 얘가 이렇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. 멋있죠? 이렇게 댕댕 제가 감아서 자리 지금 봐서는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주렁주렁 빨리 건조대에 매달아 놓은 아이들이 오늘은 좀 춥지 않아 보여서 따뜻해 보여서 정말 다행입니다. 율마도, 방울복랑도, 밑에 염자도 지금 창가에 있는 청옥도 이렇게 지금으로 봐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춥다 해도 제가 저는 남부 지방이라 그냥 저기 조금 허술한 창틀에 이제 뽁뽁이로 바람을 막아주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해주는 것 없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. 감사하죠. 정말 이렇게 해준다고 하고 해주고 난로 피우고 했는데도 냉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제 벌써 12월도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. 또 얼마 동안 또 지나지 않으면 또 따뜻한 봄이 오겠죠. 이렇게 최대한 피해 없도록 또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피해가 진짜 불가피한 곳도 많을 거예요.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들 너무 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조금 뒷수습도 순조롭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모든 말들이 뭐 얼마나 막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사람 사는 게 우여곡절이 있지요. 또늘 건강 먼저 잘 챙기시고요. 따뜻한 봄날이 올 때까지 우리 예쁜 꽃들 더잘 지키면서 지내요. 겨울에도 이렇게 꽃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. 늘 고맙고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